이게 딱 일하고 났을 때 그 먹는 그 알지? 진짜 그거 혹시 뭔가요? 맥주 버드와이저 몰라? 그거 월드컵 에디션인가요? 이렇게 월드컵이니까 다 이렇게 디자인 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버드와이저가 아, 월드컵에 신경 쓰고 있냐. 야 멋있다. 저희도 못 마는데 좀 주시면 안 되나요? 다 끝나고 먹어 너희들은. 다 끝나고 회식 한번 할게 내가. 감사합니다. 알겠어? 네. 이전 실에서 알려드립니다. 현 시간부로 랩스 공장 전 직원들은 십장님 주관 월드컵 집체 교육이 있으니 공터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다 모였어? 네. 오늘 일 잘했어? 니들 때문에 내가 준비를 많이 했어. 어? 오늘 곧 있으면 이제 곧 있으면 월드컵 있잖아. 네. 그지? 예. 에이씨, 이거 뭐야, 이거. 아, 야! 아이. 야, 좀, 하이바지 좀 좋은 곳 좀 사라. 진짜 짜증나게. 자, 곧 있으면 월드컵 있잖아. 여러분들이 월드컵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 지금 월드컵은 알아야 재밌어. 알겠어? 네. 자, 월드컵 몇 개국이 참가해? 32개국 참가합니다. 그래. 32개국 다 알고 있어? 네. 아는데 왜 여기 와 있어? 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이렇게 띠깍고 쳐다보지? 아, 궁금해서. 자, 일단 그러면은 뭐 거두절미하고 32개국인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조별로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A조 개최국. 아, 이번에 월드컵 어디에서 해? 카타르에서 합니다. 그렇지, 개최국 카타르가 포함되어 있는 A조다. 카타르, 에콰도르, 세네갈, 네덜란드. 자, 카타르는 역사상 최초로 중동에서 펼쳐지는 월드컵이지. 카타르는 역사상 최초로 중동에서 펼쳐지는 그냥 지나. 야, 좀 그냥 지나.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지. 아, 예예. 예. 그럼 됐잖아. 네, 자꾸 딴지 걷는데 뚝배기 한 번. 자꾸. 실장님이 방금 전까지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네, 그렇죠. 얘도 뚝배기 깨주세요. 자, 개최국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본선에 진출했다. 그리고 감독은 펠릭스 산체스. 자, 2019년에 아시안컵을 우승한 경력이 있지. 자, 2019년 우리나라도 아시안컵에 출장했지? 벤투 감독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졸전 끝에 탈락했다. 알겠지? 정말 답답한 아시안컵이었지? 다 기억하지? 네. 자, 키플레이어 알모에즈 알리. 그리고 이 선수는 이 아시안컵 득점왕 출신이야. 네. 알겠지? 네. 크게 뭐 카타르에 대해서는 알 필요는 없어. 어차피 탈락하나요? 아니죠. 알 필요는 없지만 개최국의 장점.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때 4강에 올라갔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 아니요. 못했지? 네. 카타르도 그런 변수가 살아있다. 자, 그리고 에콰도르. 이 팀이 좋은 기록이 있는데 예선에서, 월드컵 예선에서 홈에서 한 번밖에 지지 않았어. 아, 홈에서 한 번밖에 홈에서는 굉장히 강한 팀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에콰도르에서 펼쳐지는 그 월드컵이 아니잖아. 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네, 다 원정 경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네, 알겠죠. 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외국 다 짚어주시는 거죠? 아, 조금씩. 아, 조금씩. 네, 처음이니까 의욕이 생기자 처음에는 그래서 하는 건데 네. 이제 갈수록 이제 체력이 빠지면은 그냥 대충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벌써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아, 지금도 네. 지금 이제 네, 지금 여기 지금 세 번째. 예, 일이기 때문에 좀만 체력이 좀 없는. 아! 자식. 믿는 망치에 발등 찍히셨네요. 아이 봐, 떨어질 것 같아. 야,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진짜. 어쨌든 에콰도르 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팀이고, 자, 02년, 06년, 14년, 22년. 네, 굉장히 오랜만에 월드컵에 진출했다. 그리고 피파랭크 18위, 세네갈. 자, 세네갈에 아는 선수 있는 사람. 뭐죠? 마네! 마네! 좋습니다. 마네가 있어. 자, 세네갈 역대 최다 득점자. 최근에도 굉장히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네를 중심적으로 이 팀은 보면 되겠다.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경험이 쌓였겠지. 굉장히 기대를 모으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 그 기억나나? 2002년 월드컵 때? 아! 프랑스! 해서 그 막 그 중술 세레모니 있잖아.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기억나지. 오케이. 자, 가장 중요한 팀. A조에서 가장 중요한 팀 누구냐? 네덜란드. 오렌지.
군단. 그래,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 저 찢어졌는데 저 괜찮은 거예요? 야, 이거 시멘트 좀 갖고 와봐. 야, 이거 좀 잘 좀 공사 좀 해, 새끼들아. 미장을 왜 이렇게 했어? 어? 통치 아저씨가 담당해. 아, 진짜 이거. 씨. 자, 아무튼. 자, 네덜란드. 네덜란드 때문에 흥분했어. 왜냐하면 8년 만에 월드컵 진출이야. 네덜란드가 8년 만에 월드컵 진출했다는 게 믿어지냐? 어? 네. 다 믿고 있는 분위기인가? 어, 오케이. 자, 루이스 바나 감독이 감독을 맡고 있고, A조에서는 네덜란드가 16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기에 도전하고 있는 팀이 세네갈, 에콰도르, 카타르인데, 자, 카타르도 충분히 뭔가 해볼 만한 느낌 드나요? 아니요. 그러면 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세네갈, 네덜란드. 단순한 생각이야. 나는 카타르를 믿고 있다. 누가 떨어져요, 그러면? 네덜란드요? 아니죠. 네덜란드 카타르가 올라가는 거지. 세네갈이 떨어진다고요? 세네갈. 에콰도르. 알겠어? 세네갈이 2021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한 거 알아볼라. 알아요. 그래. 거기 다 힘 다 쏟았어. 알겠어? 그 기운이라는 게 이게 쉽게 쭉 이어지진 않아. 물론 세네갈 강팀이긴 하지만 카타르를 만나는 거 카타르보다 세네갈이 훨씬 더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오케이? 네. 오케이, 좋았어. 이제 B조. 자, 잉글랜드, 이란, 미국, 웨일스가 있다. 자, 이게 여기가 나름의 죽음의 조라고 볼 수 있지. 전력이 내가 봤을 때 다 엇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자, 잉글랜드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감독을 맡고 있고 해리 케인 그리고 7번 연속 월드컵에 진출한 나라다. 자, 잉글랜드의 경기력을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또 네. 케인에게 너무 좀 의존하는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잉글랜드가 조금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같은 조에 소속되어 있는 이란과 미국, 웨일스 같은 팀에 비하면은 전력이 그래도 나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잉글랜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너먼트에 갔을 때 높은 성적을 기록할 것이냐? 이런 거는 조금 회의적이지 않나? 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좀 그렇게 얘기를 좀 할게요. 네. 네. 알겠죠?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고요. 아, 네. 자, 그다음에 이란. 이란은 이거 무시하면 안 돼. 물론 이번 월드컵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란하고 붙으면 우리나라도 빡빡하잖아. 그렇죠. 이 팀이 멘탈이 좋아. 그리고 은근히 더티해. 그러니까 상대 팀을 미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이 늪축구의 표본이 이란이다. 그래서 정말 끈적끈적한 경기를 보여줄 것 같은데 지금 잉글랜드, 그다음에 미국, 웨일스를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미국하고 이란하고 붙으면 이게 난리 난다, 경기. 알지? 정치적인 상황 알아 몰라? 아, 이란하고 미국 네. 알아? 네. 난 사실 잘 모르거든? 네. 근데 둘이 저기 사이가 좀 별로 안 좋다고 좀 들었어 얘기를. 네. 그치?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란이 더욱더 좀 불을 붙이면서 힘을 낼 수 있고 웨일스나 잉글랜드 붙었을 때 분명히 이란이 끈적끈적한 축구를 하면서 승점을 따낼 것이다. 복병 이란 꼭 기억해라. 자, 이란 축구 보면 아마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축구라는 게 골 맞는다고 다 이게 축구가 재밌는 건 아니잖아. 네. 5대0, 10대0 나면 재밌냐, 그 경기? 아니잖아. 0대0이라도 정말 끈적끈적하고, 정말 개판인 경기도 우당탕탕하고 그런 경기가 재밌단 말이야. 그런 경기를 펼칠 수 있는 팀이 바로 이란이다. 알겠어? 이란 경기는 꼭 놓치지 말고 보기를. 네.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아메리카, 미국. 미국 가봤어? 네. 어디 가봤어? 저 댈러스요. 댈러스? 네. 거기 어디 있는 거야? 텍사스요. 아, 텍사스! 네. 텍사스, 너는? 미국 못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 네, 안 가. 응.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 댈러스 왜 갔어? 그냥 놀러요. 누구랑? 가족들이랑. 가족들이죠? 네. 좀 가족이 좀 사나 봐. 미국도 가고. 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미국이 되겠고, 그리고 이 어린 재능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타일러 아담스, 다 들어본 애들이야. 브랜든 에런슨, 웨스턴 맥케니, 조바니 레이나, 말릭 틸만. 이런 선수들 충분히 이번 월드컵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 근데 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어린 유망주들, 뭐 젊은 선수들이 좋아요. 패기가 있어. 그럼 뭐가 문제일까? 패기가 있는데. 경험. 그렇지. 아, 정말 이거. 똑똑해. 경험 부족이 좀 우려가 된다. 하지만 미국 경기 보면 굉장히 스피드함을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본다. 자, 웨일스. 제일 중요한 선수가 베일이긴 한데 베일이 사실 우리가 전성기에서 좀 내려온 선수라고 볼 수가 있잖아. 네. 아직도 베일이다, 이 팀은. 그게 문제다. 그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상하게 이거 자 웨일스가 이거 이런 큰 경기만 가면은 애들이 참 열심히 뛰어 이거 어 보면서 쓰리백 기반으로 해서 견고한 수비 바탕 하지만 공격의 베일 이 선수에게만 너무 의존한다는 것도 약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마도 그래도 뭐 나는 여기서 이란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잉글랜드 이란인가요? 잉글랜드 이란 봅니다. 결국 이란과 미국의 대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이란과 미국에서 붙은 팀이 어디 간다? 16강. 오케이. 아 이거 붙은 팀이 아니구나. 이긴 팀이 네. 16강에 간다. 오케이. 실장님. 아유 목 말라 보이시는데. 그래. 한 잔 해야 되겠다. 진짜. 이게 일단 일하고 났을 때 그 먹는 그 알지? 실장님 그거 혹시 뭔가요? 맥주 버드와이저 몰라? 너 미국 가봤지? 네. 미국 사람 다 뭐 마셔? 버드와이저. 그래. 킹 오브 비어. 미국 사람 다 버드와이저야. 그거 월드컵 에디션인가요? 이렇게 월드컵이니까 다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버드와이저가 월드컵에 신경 쓰고 있냐. 야 멋있다. 저희도 목 마른데 좀 주시면 안 되나요? 다 끝나고 먹어 너희들은. 다 끝나고 회식 한번 할게 내가. 감사합니다. 알겠어? 네. 에이. 야 그냥 우리 술이나 마시자 이거 축구 얘기 그만하고 어? 술판 깔아라 그냥 자 C조 정말 중요한 팀이 나온다 아르헨티나 메시 아르헨티나 역대 최다 득점자 메시 2021년 코파 아페 2021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 아르헨티나가 뭐가 강하냐면 지금 기세가 미쳤어 현재 35경기째 무패. 오. 그리고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 가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중심이 되면서 아르헨티나의 좋은 선수들을 이끌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 준비를 끝마쳤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이번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우승하게 된다면은 올타임 넘버원. 더 이상의 적수는 없다. 그렇죠. 더 이상의 그런 건 없어요. 물음표는 예, 네, 물음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수가 없고 그러니까 최고라는 거야. 짱이라는 거지. 오케이? 아르헨티나는 세네갈처럼 그 우승하고 나서 기세가 꺾이는 거 없나요? 에이, 다르지.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잖아. 네. 알겠어? 네. 세네갈이 아니잖아. 세네갈이고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 느낌 오지 않아? 느낌은 와요. 그치? 예. 세네갈은 세네갈이고, 예.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이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다르잖아, 느낌이. 황덕이는 황덕현이고, 김수빈은 김수빈. 느낌이? 다르지. 다르잖아. 네. 너가 더 낫다고 생각해, 지금? 새끼 표정 자체가 이거 지금. 다르다고밖에 안 했습니다, 저. 정신 차려. 예. 자, 다음. 사우디아라비아. 안 봐도 되지 않나요? 자, 안 봐도 되지만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여기 카타르가 어디야? 중동. 옆집이야. 아. 어? 옆집 인정해 줘야지. 네. 봐봐.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 4강. 자, 옆집 일본. 16강. 덩달아서 16강 갔잖아. 어? 옆집인 중국은 조별리그에서 1승도 못 거뒀는데요? 중국은 옆집이 아니야. 윗집인가요? 그냥 아는 집이 아니야. 알겠어? 어? 네. 알겠어? 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옆집 버프. 이거 한번 기대해 보자고. 옆버프. 그렇지. 자 다음 멕시코. 야 멕시코 요즘 니들 어떻게 생각하냐? 좀 하향세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를 봤을 때는 심각한 느낌이 좀 들긴 해. 사실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옆집 버프를 좀 못 받으면. 그러면은 멕시코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근데 멕시코를 이겨야 되는 팀은 바로 폴란드. 아르헨티나는 3승 올라갈 거고, 과연 사우디아라비아 옆집 버프지만 약간 좀 힘들다고 봤을 때 멕시코와 폴란드의 대결일 수가 있다. 시조, 아르헨티나, 멕시코, 폴란드 경합. 근데 옆집 버프 무시 말자. 이런 느낌.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한 잔 더 해야 되겠다, 이거. 아우! 아유, 맥주 참 잘 만들어. 미국 사람들이. 자, D조. 쉽다. 프랑스. 전통의 강호. 프랑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이 프랑스는 언제나 우승후보로, 꼽히는 팀이고. 다음, 덴마크. 덴마크 요거트 좋아하니? 네. 나도 좋아해. 에릭센. 인간 승리. 그리고 덴마크 그때 한번 유럽 때 에릭센이 그 사고 당하고 나서 일어났을 때 덴마크
똘똘 뭉쳐가지고 싸주고. 경기 내용 진짜 좋았던 거 알지? 네. 결과하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힘을 저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네. 그리고 튀니지. 튀니지. 이름만큼 튀는 팀은 아니에요. 그렇게 튀진 않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호주. 호주. 네. 호주도 그냥 그래요. 네. 이 팀은 프랑스, 덴마크 그리고 튀니지가 뭐 나쁘지 않은 전력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본선에서 16강에 나간 적이 없어. 분명히 한계는 있는 팀이다. 이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 된다. 어때? 지금까지 좀 한 반 정도 했는데 네. 좀 정리가 좀 되나? 아니면 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좀 디테일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유머스럽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느리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 좀 더 스피디하게. 그래? 네. 빨리 했으면 좋겠어? 네. 근데 그 마음? 같죠.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야. 알겠어? 네. 나 지금?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최대한을 빨리 하고 있다, 지금. 자, 2조. 여기 미쳤어. 뭐가 미쳤냐? 일본이 미쳤다. 그 정도로 일본이 굉장히 어려운 조에 섞여져 있다. 다들 기억나지? 자, 재팬! 했을 때, 와! 했던 거 기억나지? 네. 자, 스페인, 독일, 일본, 코스타리카. 같이 있는데, 뭐, 스페인이 최근에 월드컵에서 그렇게 좀 기대만큼의 활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스페인은 스페인 아니겠어? 모라타가 계속적으로 좀 전방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A매치에서 대표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 게 모라타야. 근데 모라타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모라타가 전 세계 레벨로 봤을 때 과연 탑 레벨이냐? 탑급이냐? 아니에요. 봤을 때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웃으면서 얘기해 주면 안 되냐? 아, 졸려? 네, 아니, 내가 이거 잠깐 해줄게. 이렇게 봐. 이렇게 하면 돼. 한번 요만큼 딱 들으면. 제가 웃겠습니다. 자, 일본 그 감독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 맡고 이렇게 해서 냄새 맡는 감독. 독일 아닌가요? 아, 제가 일본 아니라 독일. 네. 이게 이렇게 네. 한 냄새 그 알지? 네. 알아 몰라. 알아요. 레이븐 감독이 없어. 왜 없는지 알아? 왜요? 바쁘니까. 바빠서 바쁜 거예요? 바빠서 봤어. 내부가 많이 바빠.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 감독 못하겠다. 네. 해가지고 한지플릭. 한지플릭. 너무 유명하잖아. 바이에른 뮌헨. 그래, 바이에른 뮌헨 감독을 했었던 감독. 나름 어떤 느낌이 있었어. 네. 한지플릭. 그래. 계속 했으면 좋았는데 그지? 근데 네. 바로 독일 감독이 됐잖아. 네.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는 감독이 한지플릭 감독이다. 일본. 일본의 그 지금 요즘 드리블 좋던데 미토마 그런 선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본 선수들이 전 세계에 해외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랑 붙었을 때 일본은 공 잘 차잖아. 네. 어쨌든 일본은 좋은 팀이긴 한데 스페인과 독일하고 붙었을 때는 크나큰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코스타리카. 자,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 5, 6, 7, 8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이렇게 응원하면 된다, 코스타리카는. 알겠지? 네. 나바스. 알아? 나바스 뭐 하는 애야? 골키퍼. 나랑 좀 닮았지? 네. 케인 닮고 있어요. 케인, 나바스 다 있어. 에메리. 에메리 다 있어. 알겠어? 말포이. 자. 이승엽. 이승엽이요?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코스타리카 막 어려운데. 아, 그래도 저희가만 응원하면 뭐 이번 월드컵에서 홈런 한번 치지 않겠습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이렇게. 네. 자, 코스타리카 그 생각하면 되는데 힘들어. 코스타리카 알겠지? 자, 코스타리카 내용은 다 여기 있어. 보여? 다 있고 코스타리카 알겠지? 네. 자, 다음 F죠. 모로코, 크로아티아, 벨기에, 캐나다. 일단 벨기에는 올라가지. 너무 세잖아. 데브라이너 봤어? 봤어요. 미쳤잖아. 뭐 아자르, 뭐 루카쿠, 데브라이너 이 선수들을 주축으로 해서 좀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이때 좀 힘을 발휘해야 되는 벨기에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캐나다. 알폰소 데이비스. 알폰소 데이비스 미쳤지. 잘하지. 근데 그밖에 없어. 캐나다는. 저기 뭐야? 존너던 데이비드. 네. 아, 예. 걔도 잘해요. 리그왕. 걔밖에 없어. 캐나다는. 둘밖에 없는 건가요? 뭐 9명 또 있겠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만큼 강팀은 아니다. 36년 만에 본선에 진출했다. 다음 월드컵이 아마 멕시코, 북중미 그다음에 이제 미국, 캐나다. 캐나다. 다음 월드컵 기대된다.
그지? 네. 다음 월드컵도 혹시 우리 버드와이저랑 같이 가나요? 너가 뭔 상관이야? 너 이번 월드컵 끝나고 우리 회사 나갈 건데. 진짜 놀라지 마세요. 저 새끼 진짜 삐진 것 같아서 신경 쓰이는데? 아니, 아니. 한번 앉아, 우리 앉자. 알로. 아니, 빨리 앉자. 아이,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위기도 아직 좀 많이 남았어. 빨리 와, 지민아. 이거 너무 댓글 반응을 너무. 아니야. 아, 빨리 와. 아니야. 일로 와봐. 일로 와. 어차피 안 하는 이거 편집이야. 어. 아니야. 야, 편집 안 되게 하면 돼. 버드와이저 갖고 와. 러브샷. 좋아. 저 삐진 표정이랑 제대로 잡혔죠? 자, 그 다음에 모로코. 2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했고 하키미가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하키미. 자, 다음에 크로아티아. 경험만큼은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좋은 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에서는 16강 진출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 모드리치, 페리시치 뭐 이런 선수들 모드리치 거의 뭐 그런 선수도 있는데 모드리치나 이런 좀 나이 많은 선수들 있잖아 이런 선수들은 좀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모드리치는 뭐 여전히 잘하니까 자 G조 얼마나 남았냐 GH가 남았구나. 자, 지주! 브라질! 존나 세다! 세 안 세? 세요. 우승 후보야. 네. 네이마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최근에 월드컵에서 브라질 하면 생각이 잘 안 나. 뭐 했는지. 최근 몇 년 동안. 그렇잖아. 자기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뭐 7-1로 막 깨지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뭔가 좀, 옛날에는 뭐 개개인이 좀 화려한 느낌이었는데, 물론 이제 브라질도 네이마르가 있지만, 이번에 브라질은 뭔가 좀 조직적으로 좀 팀이 잘 만들어진 느낌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때문에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어떤 브라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세르비아 뭐 아는 거 있는 사람? 미트로비치. 그리고? 블로비치. 그리고? 코산타리치. 그렇지. 일코사. 아, 근데 너 많이 한다. 네. 이런 직원의 또 올바른 모습을 다 같이 배웠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삐지지 말고. 알겠지? 네. 삐지 말겠습니다. 삐지면 안 돼. 삐지 말자. 자, 스위스. 자카. 자카. 자카가 이렇게 잘할 줄 알았나? 아니요. 너무 잘하잖아. 자카가 중심이 돼서 스위스를 잘 이끌고 왔고, 스위스가 은근히 월드컵에 자주 나온다. 이번에 벌써 5회 연속이야. 계속적으로 월드컵에 진출하고 있는 스위스고 카메룬 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 성공했고 주요 선수로는 움베모, 추포모팅이 있고 그 다음에 오나나 골키퍼 또 카메룬 선수다. 자 마지막 H조 대한민국 자 H조 왜 H조일까? 한국조다. 알았어? 네, 한국조, H조.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뭐 월드컵, 뭐 조별리그에서 좀 많이 실망스러웠다. 물론 2018년에 독일한테 2-0으로 이기긴 했지만 사실 패하고 승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세탁한 느낌이 나고 있거든. 나는 이제 우리 이런 경기, 이런 역사 이제 더 이상 보여주면 안 된다. 앞에서 이기고 뭐 비기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서 16강에 올라가는 모습 이제 나 이런 모습을 오랜만에 좀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프로투카 우루과이 존나 세다 우루과이는 또 발베르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레스 카바니 수아레스 뭔가 좀 나이가 있는 경험 많은 선수도 있지만 그 안에 엔진이 될줄 젊은 선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우루과이 또 포르투갈은 아니 요즘 그냥 뭐 좀 잘하는 선수들은 다 포르투갈 선수인 것 같아 뭐 호날두도 있지만 칸셀루 뭐 맨시티에서도 주요 선수들이 포르투갈 선수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팀이라고 볼 수 있고 항상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아쉽다기보다 방심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포르투갈, 우루과이 이런 팀에만 집중하고 언제나 나오지 첫승 재물이라는 것은 월드컵에 없다 가나 약한 팀 아니다 강한 팀이고 아프리카 팀 만나면 우리가 언제나 고전을 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전력을 떠나서 상대의 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신 집중 똑바로 해가지고 한국이 잘
버텨내야지만 16강에 갈 수 있다. 쉽게 가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응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자, 그래,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알려준 포인트만 딱딱딱딱 씹어도 월드컵 즐기는데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월드컵을 즐길 때는 누구와 함께? 오빠는 힘들어.